안녕하십니까. 조효수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제가 그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박진영 부대변인, 그러니까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죠. 설전이 오가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좀안 좋은 얘기도 갔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박 부대변인이 예행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하라, 품격은 기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이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아 이런 걸 그러니까 공식 공당에서 공식 논평을 했죠. 논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과할 문제라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무칠조라고 잘 아실 겁니다. 지인인 조은산이라고. 자, 이 사람도 참 글을 잘 씁니다. 예리합니다. 예리하고. 그리고 위트도 있고. 재치도 있습니다. 재치도 있고. 글이 상당히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분이, 그러니까, 예영이 아닌, 그, 진인 조은사는, 장비나, 관훈장. 진짜, 그, 대단한 장수 아닙니까? 그죠? 그, 유비에. 이 사람들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박 부대변인은, 뭐에 비유를 해주냐면요. 결국에는 저 밑에 있는, 진국이나 양수, 순욱에 비교합니다. 이세 사람들도 결국에는 조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면서 이런 답은 주지는 않았어요. 답은 주지는 않고 스스로 잘 알아보시고 저에게 답을 달라. 주실려면 주시라. 이런 형태로 글을, 그러니까 블로그에다 올렸더라고요. 진인 조은산이. 자, 오늘 그 전문을 제가 진인 조은산에, 박진영 부대변인에게 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의 논평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죠? 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들을만 합니다. 2020년에 들어 배를 잡고 뒹굴어 우수된 게손 꼽는다. 나는 그저 생계에 굴복해 너저라다 뿐인 필부인지라 그 많은 세상 속 요깃거리와 요절복통 TV 속 입당꾼들의 속사포에도 꽤 꿋꿋하게 근엄함을 유지하는 건조한 부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 웃는 거좀 이해하십시오. 다름 아닌 정치가 나의 배꼽을 자극했다는 것은 유머를 넘어선 그야말로 관념과 형상으로 말미암아 폭소를 자아내는 오리지널 퓨어 개그의 극치를 누군가가 내게 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가을 김소연 당협위원장의 추석맞이 플랜카드가 가장 먼저 나의 배꼽을 괴롭혔다.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보다 나는 연못 속에 처절하게 오붓한 가분개들의, 가분개라는 게 가재붕어 개구리를 얘기합니다. 적절한 묘사에 집중했고 곧 배를 잡고 뒹굴었는데 그 와중에 나는 꽤 세심하게 그려진 가재의 집게 발가락에 집중했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던지는 프로파간다이자 몰락한 어느 정치인에 대한 확인 사살이었다. 앞전자, 전이 될 뻔했으나 현으로 남은 지금 현재 김소연 당협위원장에게 다만 아쉬운 것은 중도층을 배려하지 못한 문구와 화제가 된 이후 대응이었는데,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 나라면 조용히 한마디 던지고 게시글을 내리지 않았나 싶다. 더러운 잠, 나신의 창녀를 그린 근색이 화가 작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합성해 만들었다. 세부적 내용은 표창원 전 의원에게 문의함이 옳다. 이것을 보고 나니 표현의 자유가 온 우주와 같이 크게 느껴졌다. 한 여인의 전라의 창녀로 묘사되는 세상에 한 남자를 감옥에 보내는 게 그리 큰 잘못인지 몰랐다. 물의를 일으켰다 하니 내리겠다. 유감을 표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했다면 꽤 괜찮은 모양새이지 않았나 싶다. 수많은 것들이 그대를 향해 달려갔고 그대로부터 달아났다. 이것이 정치 아니겠는가? 모쪼록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다. 이유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 법, 남은 날들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으면 한다. 그리고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농객 진중권을 삼국지의 예영에 빗대어 비난했는데, 이 기사를 접하고서 나는 비로소 배꼽이 아닌 창자를 쏟아내고 말았다. 압축해 표현하자면 예영이라는 인물은 앞뒤 안 가리는 독설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삼국지상에 결코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졸지의 농객 진중권은 후한말의 선비로 재탄생해 강화태수에 의해 목이 달아나는 불기의 계기로 전도되었고, 어느 여당 의원의 똘마니 소송으로 인해 피고인 신분이 된 그는 결국 객사한 독설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깔깔대며 웃느라 한동안 꺾인 몸을 곧게 펴질 못했는데, 그것은 폭군 조조 휘하에서 알몸으로 북을 두드리는 예형의 처절함이 그의 현실과 진배없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래 옷을 벗어 던지며 두구두구, 그대는 조국 돌만인가? 저고리를 벗어 던지며 두구두구, 그것은 너희들 세상이 아니었던가? 속옷을 벗어 던지며 두구두구, 이 무슨 추한 무치인가? 어느 누가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상해보라. 알몸의 농객 진중건이 폭군의 진영 가운데 나하신으로 북을 두드리며 덩실덩실 춤사위를 벌리는 모습을, 나는 말로 말미암아 말로 이어지는 정치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나 또한 천하의 글귀로 혹세무민에 나선 까닭은 혹세무민에 휘둘리는 대중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 앞에 저러한 부대변인이라는 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진영이라 하였는가? 그의 논평이 벼린 듯 날카롭고 달군 듯 뜨겁다. 문체가 시원하니 보기 좋고 잔재주가 없어 가볍다. 그러나 그는 감춰야 할 것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풍기는 날선 감정의 비린내이고 역겨움이다. 다시 일학을 겨루고자 한다. 꽤 괜찮은 상대를 마주한 나의 필봉은 유례없이 숙연하고, 어느 시인과의 일전이 떠올라 심장이 펄떡댄다. 멸하고자 함이 아닌 논하고자 함이니 다가서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님 계십니까? 진인 조언사니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그대의 촌철살인에 비유해 조직은 아직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이러한 큰 웃음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복할 따름이라. 저 또한 몇 가지 비유를 통해 감히 그 웃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대는 농객 진중권을 예형 따위의 인물에 비유했으나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감히 그를 평하건대, 장판교의 늙은 장익덕이나 합의성에 안경 쓴 관훈장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코에 두꺼운 안경을 걸친 중년의 농객이 가뜩이나 송사에 휘말려 장팔사모나 청룡 은얼도 따위를 드러낼 기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안산문화재단 대표 이사와 감성의 헌법학자, 그리고 촛불 가수들과 청산가리 여배우와 같은 5호 대장군들이 지금의 야당에는 전무할 뿐이고, 또한 개콘과 같은 마당놀이도 사라진 판국이니 177석의 거대 여당에 맞서 세치의 효와 그럴로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그를 예형 따위가 아닌 관우 장비에 비유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도 꼴보기 싫다면 차라리 그대의 논평과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개콘을 부활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개그맨이 되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만 1년치 시청률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그대에게는 삼국지의 어떤 인물이 어울리겠습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대와 잘 어울리는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고심하다 겨우 출연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조조를 거친 애영의 예를 들었으니 조조 휘하에 있는 연희의 신하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백사의 진궁이 있고 계륵의 양수가 있고 빈밥그릇의 순욱이 있습니다. 셋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 그대와 같이 학식과 지혜를 갖춘 당대의 모사였다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부디 내게 답변이 닿기 전 그대가 먼저 깨달았으면 하는 바.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타인의 끝을 논하기에 앞서 자신의 끝을 내다볼 줄 아는 지성인의 성찰이 남긴 의문이며 새겨드렸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남긴 여백일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실로 팍팍하다 못해 가루가 날릴 지경입니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으니 이러한 어울림도 꽤 괜찮은 방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언급한 품격이라는 것의 범주 안에 제가 포함된다면 이러한 나의 글에 답을 주셔도 무방하다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곤란해 보시겠습니까? 2020년 10월 지인인 조은산이 던집니다. 위트도 있고 예리하기도 하고 참잘쓴 글입니다. 어떻게 박 부대변인 답을 줘야 되겠죠? 어떤 답이 올지 궁금합니다. 그죠? 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